나는요, 그 벌, 벌 보세요. 그 벌, 그, 하, 이놈이 다니면서 꿀만 다 빼먹고 다녀. 네, 그래서 이 벌을 또 혼내줬어요. 에이, 나쁜 놈. 이놈 자식이 다니면서 꿀만 다 빼먹고 다녀. 나쁜 놈 아니요. 그랬더니 벌이 날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저 나쁜 놈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이놈아. 다니면서 꿀만 다 빼먹어.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그래.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요. 꿀 빼먹고, 꿀 빼먹고, 꿀 빼먹고, 꿀 빼먹고. 탁, 꿀만 빼먹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쪽쪽쪽 꿀 빼먹고, 쪽쪽쪽 꿀 빼먹고, 이쪽 꽃가루를 이쪽에다 붙여서 다 수정을 해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야. 이야, 그 벌이 참 훌륭한 거구나. 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유익을 가져오고 열매라고 하는 많은 유익을 주는.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 인생이 적어도 벌같이 살아야 된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벌보다 못한 사람이요.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진짜 벌보다 못한 사람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적어도 내가 받은 월급보다 10배, 5배 이상 직장의 유익을 남겨주고 월급을 받아와야 벌보다 난 거예요. 일은 쥐뿔도 조금 해놓고 월급만 딸꾹딸꾹 받아가면 그 회사 결국 망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중문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내가 벌한테 받은 교훈이 있어서 나는 내가 중문교회 받는 사례보다 진짜 몇 배 더 많이. 적어도 내가 가정이면 내가 가정에 받는 이익보다 어떤 놓는 봉사가 더 많이.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의 섭리처럼. 맞아요, 틀려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거요, 뭐요? 어? 나는 여러분 이제 벌 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감꽃은요, 진짜 그 감꽃은 조그마하잖아요. 어? 감꽃은, 그 뭐, 구석에 꿀이 들어봤자 얼마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벌이 들어가서 그 뭐 먹을 것 있다고 크게 그냥 그 먹을 것도 없는 걸 뒤져먹고 다니면서 우리는 거기다 수정을 해가지고 감을 따먹는 거잖아. 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을. 그러니까 이제 벌 지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땡큐. 땡큐. 왜? 오늘 우리가 감을 먹는 것은 다 벌의 은덕이요. 어? 그런 거 알긴 하고 살아? 그러니까 벌이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면 저것들은 내가 썩빠지게 다니면서 열매 맺어주니까 감사도 모르고 그냥 먹기만. 그러니까 설사하지. 감사를. 그러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감사할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한 감사할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벌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벌 없으면 감 못 먹어요. 감이 뭐예요? 과일을 못 먹는 거. 다 그것들이 꿀 따먹는 거 다니면서 다 이렇게 수정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결과로 이렇게 딱 열매를 먹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놀라운 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세요. 세상에. 아유, 진짜 난 그 어떻게 신기한지 몰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아, 이거 벌 같잖아, 벌. 에? 벌은 자기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이 올 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벌만도 못한 인생이라 그 말이야. 적어도 벌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데 사람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요. 그것이 불만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죠. 죄인하고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반문해 볼게요. 다시 반문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크리스찬이 없어. 예수쟁이가 없어. 세상에 나가보면 맨 불신자만 있어. 그러면 이 나라는 예수쟁이가 없구나. 아니요, 교회 오면 이렇게 바글바글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평일이잖아. 그런데도 아래 위층에 꽉 찼잖아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이제 없어. 아니 왜 세상에는 예수쟁이가 없고 교회만 와야 바글바글하냐. 세상에 나가면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살아. 나는 어쩌면 그렇게 믿으면서 안 믿는 신용을 자르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이거요. 예? 아니 믿으면 세상에서 믿는 표가 나야 되는데 전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요. 어, 자네 교회 나가는가? 예. 거의 나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안 다니는 것처럼 다닌다 그 말이지. 그 연기력이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속여도 다니는 건 다닌 것처럼 표가 나고 아무리 속여도 안 다니는 건 안 다닌 것처럼 표가 나야 되는데 그래도 왜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없을까?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말의 요지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를 안 하려고 그래. 함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적이야.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 구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과 빛이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썩는 걸 방지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요 구절을 보니까 함께 그렇지. 근데 오늘날 예수쟁이들은 요 구절만 믿어.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손해난다 이거. 내가 신앙에 손해본다 이거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크리스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도 타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 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시간도 손해를 보고 때로 물질도 손해를 보고 그렇게 네가 손해봄으로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잘 봐요. 꽃 입장에서는 벌이 와서 꿀을 다 빼가면 내가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지. 그러니까 뭐를 못 오게? 벌이 못 오게 꽃잎을 어떻게 해야 돼? 닫아버려야 돼. 이 작것들이 못 오게. 그러면 뭐는 지켜? 꿀은 지키는데 꿀은 지켰는데 뭐가 안 맺어? 열매가. 그러면 그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라서 떼버려야지 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무에게는 꿀을 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꽃은 뭐 할 거? 시들을 거. 꽃이 시들면 꿀은 어디로 가? 없어져. 어차피 나무에게는 지금 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 열매가! 그러니까 꿀 줄 테니 열매다오. 시작.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무 입장에서는 꿀 줄 테니 열매다오. 그래야 나무에 사면 돼. 크리스찬이 세상에 꿀 주듯 그것만 희생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이 온전한데 꿀도 못 죽었다 이거요. 그리고 뭐는 또 받으려고 그래요? 열매는. 순 사기치고 있어 우리가. 이거 주님도 못하는 짓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혀 희생 없이 축복을 이루려고 하고 투자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짓을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해요, 인간이. 내가 어떤 때면 하나님보다 더 세.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뭐를 일으켰어요? 오병이어를 갖고 한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건 안 해. 왜? 원리가 아니니까. 떡이 떡이 되고 생선이 생선이 되는 건 원리지만 돌이 떡 되면 원리가 아니야. 돌이 떡 되면 세상 개판돼버립니다. 이거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오병이어는 군중을 위한 기적이야. 그러나 돌로 떡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한 기적이야?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적은 안 썼다 이거죠. 군중을 위한 기적은 써도, 자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능력은요 무리를 위해서 쓰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능력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능력을 남을, 성도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분명한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지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과시지. 사탄의 과시. 그러니까 사탄의 과시에 의한 능력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안 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걸 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세대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야 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래 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할 수 있어도 아닌 건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시작. 할 수 있어도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시작. 할 수 있어도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은 한없이 나타나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자기가 우쭐해지는 능력은 할 수 있더라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더 낫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능력조차도 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의의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데다가 자꾸 하려고는 아주 성경에서 벗어나가는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 좀 세상에서 손해 좀 봅시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근데 그 손해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 그게 진짜 뭐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희생하려고를 안 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뭐 직장의 어떤 풍토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휴일 날 근무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일찍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그러면 다 알아 회사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 아, 나 교회다. 뭐 교회 다닌다. 뭐 나 장로다. 뭐 안수집사다. 그래 놓고는 공휴일 날 되면 야, 미안하다.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네가 근무 좀 대신 서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를 대신 쓰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야, 너 공휴일 날 필요하지? 예. 내가 근무 대신 서줄게.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는 뭐 따로 놀러 갈 때도 없고 내가 근무 대신 서줄 테니까 네가 쉬어라. 하, 내 진짜 내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그게 착한 행실이야. 내 여자들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거 적지만 내 여자들 좀 내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요. 아우 저는 여자잖아요. 아우 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힘든 거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이거요. 그 맞아 그 말은. 그런데 그다가 남녀는 평등이잖아요. 맛이 평등이니. 힘들면 여자잖아요. 찾아먹을 건 평등이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 맞아요 들려요. 평등하면 아이고 저 야근은 여자분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평등입니다.
야근하세요. 어? 아우, 전 여자잖아요. 그래 놓고도 남녀 평등이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 안 할 테니까 야근하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그런 얄팍한 유익 속에 모순적인 짓을 여자가 하면 안 되듯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이건 사실은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다 목사 책임인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희생하고 이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희생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공급이 돼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믿음의 공급이 안 되니까 희생할 수도 없고 세상이 겁나는 거야. 자꾸 두려운 거야. 세상을 막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뭘 의미하느냐? 목사님 설교가 영양가가 좀 옛날 같지 않아요. 좀 영양가가. 이게 세상의 흐름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설교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이게 어른들 목사님들은요, 솔직히 지금처럼 유식은 안 했어도요, 가도 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막 내 삶을 뒤흔들고 나가서 막 뭔가 그냥 그 얘기가 또 뭔가 믿음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막 그 내용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배가리가 없어. 교인들이 나가서 배가리가 뭔 힘이 공급이 안 돼. 아니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교 재료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상에 막 이 설교집으로 해서 막 설교 재료가 무지하게 풍성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설교를 내가 듣고 세상이 우스워지고 마귀가 우스워지고 막 나가서 이길 것 같고 이런 믿음의 힘이 공급이 안 되고, 설교는 들었는데 나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세상이 무서워라, 이게 나가. 그때 이제 주님이 쓴 비유가 잃은 양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흔 마리를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아오지 않겠냐. 그게 이제 비유란 말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성경을, 예수 지금 1, 2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건성으로만 보고 믿지 말고 조금만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랑 얼굴을 봐도 조금 자세히 보자. 시작. 그러면 뒤집으면 아내 얼굴을 봐도 어떻게 보자? 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아내 얼굴을 조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벌써 여자는요, 어떤 신기의 변화가 오면 머리가 틀려집니다. 팍팍팍 깎으면 벌써 뭔가 속이 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보, 당신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머리를 작게 깎았어? 제발 좀 그렇게 관심 표명 좀 해주세요. 깎든지 뭐 말든지 뭐 그냥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말은요, 관심이 없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랑이 없다는 말도 맞아요. 술집 여자 변화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어찌 아내의 변화에는 그렇게 둔하게 사냐고. 말 바꾸면 여자들은 좀 남편의 좀 얼굴을 보고, 좀 무슨 점쟁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랑이 근심 있는 것은 좀 알고 살아야. 견디다 사고칠 만큼, 죽을 병 걸릴 만큼 고통스러운 남편도 모르고 산다면 이거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숨 쉬는 저 소리는 듣고 도대체 한숨이 근원이 어딘가? 여보, 얘기해봐. 당신 왜 한숨 쉬는 거야? 나 한숨 안 쉬는. 아니야, 여보. 당신 얼굴에 써 있어. 이렇게 좀 남편을 읽어가면서 뭐 이렇게 좀 해야지. 한숨을 쉬든 두숨을 쉬든 뭐. 그러면 안 돼. 보세요, 성경을. 양을, 정확하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가 나간 거예요. 그럼 지가 나간 거예요.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 근데 왜 나갔는데 나갔다고 안 하고 잃어버렸다고 할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양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되기 싫어하면 내 잘못도 지 잘못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목자가 지가 말을 안 듣고 한 마리가 나간지라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 자것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정확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쓰지 않고 잃어버린지라.
양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 이 목자는 지금 뭐가 있다? 이 목자에겐 지금 뭐가 있다? 사랑 있다. 사랑 있다. 사랑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을 찾으라 이거 찾으라. 그래서 이 찾으라 이 말은 첫째로 찾을 때까지 찾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찾으라? 예. 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찾도록 찾아. 찾과 찾이 두 번 겹쳤어요. 예. Go after the lost sheep.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데 until he finds it.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러니까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뭐 한 게 아니요. 찾은 게 아니요. 끝까지 찾. 여러분,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자,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쯤 있다고 그랬어요? 예? 230개쯤 있단 말이에요. 230개쯤 있어 나라가. 그 중에 선진국을 30개를 뽑아봤어. 그랬더니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참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203개 28나라 예수 믿는 나라야. 그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될까?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이 잘 될까? 제가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는데 예수 믿는 나라라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정신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이. 크리스찬들은 뭔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그러면 왜 성경의 정신이 들어가면 잘 살까? 내가 그 연구하다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다 외운 건데? 다 외운 건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저게 저렇게 읽었어요. 저렇게 읽으면 저 정신이 이제 우리 속에 뱁니다. 저 정신이. 근데 저거를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저걸 이제 원문으로 저 의미를 찾아서 읽으면은 구하라 그 말은 그런 의미는 그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그 정신은 줄 때까지 구하라 그 말이요. 뭐 할 때까지? 예. 찾으라 그 말은 찾을 때까지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구하면 다 갖게 돼 있고 찾으면 찾게 돼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가면요. 이제 축구 전도를 이렇게 가면 띵동 하고는요. 반응이 없으면 가자. 없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몰라서 그래. 안에 있는 사람은 띵동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띵동 하다 가겠지 하고 그냥 있어도 꿈쩍도 아니야. 그냥 가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띵동 그러면 에이 가겠지. 띵동 계속 띵동거리면 아니 도대체 누구여 하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띵동해라? 그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사가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은 포기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이 성경 속에 포기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절대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낭망과 절망을 많이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저게 말씀이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찬송도 그렇게 나와요.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뭐 하지 마라. 절망하지.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날 줄 알아. 아니에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지 실패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시작. 실패는 과정이지. 그러면 매번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 설교도요. 매번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나오브라 그래요? 안 해요. 설교는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죽쓸 때가 있고요. 바볼 때가 있고요. 잘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교인도 알지만 본인이 더 잘 알아. 벌써 딱 잘 된 날은 나갈 때 보면 걸음걸이가 막 개선장군 나가듯이 막 씩씩하게 나가고 벌써 설교 죽었다 하면 벌써 나갈 때 본인이 그냥 에이씨 본인이 벌써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괴로워. 전들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저도 수없이 수도 없이 그럴 때 있었죠. 그런데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흥의 연거푸 두 주 오는 사람이요. 아니 한 주 하고 나면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연속 부흥회를 하냐. 나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1년 12달 해도 꿈쩍없어.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요. 상상할 수 없이 개발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없이 개발된다. 시작. 이거 어떻게 이제 내 이런 데서 말주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막 무한대로 늘어난다니까. 그렇게 개발을 안 해서 그러지. 왜? 그런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응? 막 무한대로. 아, 내가 생각해도요. 내가 신기해요. 제가요 설교를 하루에 어떤 때는 7번 할 때도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여야 놀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제가 설교 한번 하면은 보통 2시간. 아무리 짧아도 1시간이요. 설교하면 새벽 예배 1시간, 낮 예배, 저녁 예배 2시간. 그럼 봐봐요. 그럼 7번 하면 몇 시간이요? 14시간이요. 좀 줄인다고 해도 12시간은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학 교수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데 내가 참 희한한 게 그분들 얘기는 설교 한 편을 10시간은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하려면 몇 시간 준비해라? 10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하는데? 7개. 그러면 10시간 준비하면 몇 시간이요? 70시간. 그러면 뭐요? 하루가 몇 시간인데? 24시간. 근데 설교를 몇 시간은? 죄송해요. 어떤 때는요, 남의 설교집 갔다 있기도 바빠. 하라고 해도. 에? 그냥 내 설교는 그만두고 남의 설교집 갔다 하기도 바쁘다니까? 시간이 없어. 그것도 볼 시간도. 그런데 언제 10시간씩이야? 그러니까 이루는 맞는데 안 맞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내냐? 이골라야 돼.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성탄절에 카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300원, 500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카드를 이제 막 몇백 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계산을 하는데 500원. 그래서 이제 더하기 또 300원, 800원, 더하기 200원, 1000원. 이렇게 계속 도와가는데 계속. 그랬더니 우리 저 환자, 내가 이제 병원에 근무했으니까 환자 하나가 뭐 하세요? 아, 가만있어 봐. 지금 계산하는 중이요. 그랬더니 부르세요 그래. 에이? 뭐라고? 부르세요. 뭘 불러? 그냥 그 돈을 부르래. 그냥 불러? 에이. 800원, 200원, 3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계속 불렀어. 그랬더니 얼마나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장난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불러보세요. 그래서 불렀더니 맞아. 아, 계산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맞냐? 그랬더니요. 이게 뭐 몇 단 된대 이게. 이 추산이 몇 단 된대. 에이. 그냥 들으면 계산이 된대야 머릿속에서 그냥. 이제 자동차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에? 4, 5, 3, 7, 3, 6, 6, 7, 2. 그냥 읽으면 계산이. 이제 그걸 뭐 한다 그래. 이골 난다 그러는 거야. 이골 난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 능력이요. 개발하면 한없이
컴퓨터하고 붙어도 이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면요, 뭐가 나가지고 이굴 나가지고요, 그냥 하여튼 새가 방귀만 꾸고 지나가도 설교가 막 나와, 막 그냥. 네. 막 나와. 이굴 난다, 이굴 난다. 아하, 오늘 여러분 속에는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이 숨어 있는데 그 능력을 실현하는 가운데 시행착오 한번 한 걸 가지고 뭘 끝난 것처럼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무한한 능력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 생긴 시행착오 하나 가지고 무슨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마하고 자살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설교를 하루에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이렇게 고음이 나오기가 이게 쉬운 건 줄 알아. 그 하니까 하는 줄 알아. 이봐요! 더 높은 음은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런 노래가 없어. 그렇게 막 높이 올려야 할 노래는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나오는 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이제 전문가, 이렇게 우리 전사님 같은 분 부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어떻게 막 맥을 따가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어? 다 우리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공을 향한 가는 과정 속에 한번 시행착오 한 것뿐이야. 아멘! 네. 아! 지민은 왜 아멘 아니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 성경 속에 그런,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왜 전도를 못하게? 한번 가자고 말하니까 못하는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진돗개처럼 27번만 가봐. 나중엔 질려서 나와버려, 그냥 본인이. 여러분, 이게 요 사람의 신경이 굉장히 강한데 계속 건드리면요 돌아버립니다, 이 신경이. 꿈에도 온대니까, 꿈에도 온대니까. 예,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같아도 이 신경을 건들면, 굉장히 이 신경을 건드려 놓으면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고문 가운데 그런 게 있다대. 이렇게 꽉 누워서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는 물방울을 톡톡 떨어뜨린대, 이마빡에다가. 처음에 물방울 깎고 톡 톡, 이게 오래 지나면 막 바위가 떨어지게 막 톡! 톡! 그 고문이래, 그런 게. 떨어뜨리는 건 물방울인데 계속 맞으면, 오뇨, 그 일리가 있는 게 그 물방울이 처마 밑에 있는 큰 돌 구멍을 뚫고 내잖아. 바위도 그것이, 물방울이 뭔 힘이 있냐면은 계속 반복되게 하면, 그 보세요. 계속 신경을 건들. 하나님의 신경을 기도로 계속 건드려봐. 지금 그 얘기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들어주리라. 하물며 택한 자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쫓아가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계속 가지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들아. 그 얘기요. 그냥 오늘부터 낙심했다가 또 다시 이제 뻘떡 일어나세요. 아멘. 네.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 강릉에서 우리 부흥강사에서 우리 선배님인데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치려고, 그냥 교회당을 치려고 하는데, 아, 지금 막 교회당을 짓는데, 아, 교인 중에 아주 괜찮게 잘 사는 교인 하나가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건축이나 끝나면 가든지.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돼요. 그죠? 하여 좀 헌금이나 좀 해주고 가든지. 그냥 또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섭섭한데 뭐 요만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 사람이 선물을 해서 괜찮은 건 줄 알고 뜯어봤더니 오뚜기야, 오뚜기. 선물이 오뚜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애긴 줄 아나, 이 사람이. 오뚜기는, 이 오뚜기는. 그 이제 저기다 채워놨어, 이제. 그 조그마한 인원 가지고 그 큰 교회를 질래니 너무 목사님 힘들어.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괜히 시작했다 하고 이쯤에서 그만둘까, 교회를 옮겨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 갈등 속에 낙심돼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집사님이 가면서 죽은 오뚜기가 저기 유탱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놈을 끌어다가 놓고 톡 쳤어 그냥. 그랬더니 이것이 발딱 넘어지더니 빨딱 응? 봐라 탁지 빨딱 근데 봐라 빨딱 거기서 이 사람이 음성을 들은 거야. 계시를 받았어. 그래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말. 이건 오뚜기를 잡아뜨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아, 이 집사가 내가 건축하다 힘들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걸 사주고 갔구나. 여러분 선물을 해도요 이런 사상 있는 선물 좀 해봐. 예? 선물을 하나 줘도 어떤 계시적인 영감 있는 선물. 예? 영감 있는 선물. 그래! 그런지 그 오뚜기 깎고 얼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오뚜기 때문에 성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오뚜기 보고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여봐라 하고 일어나네. 목사님은 왜 또 잘 나가다가 유행가를 한다냐? 그런 찬송 있냐? 오뚜기 찬송 있어? 없으니까 어떻게야 저쪽 거래도 들여다 쓰는 거지. 이제 절대 뭐 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시행착오 한 번 한 것뿐이에요. 아우, 나는 막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조리가 있냐 내가 생각을 해봐서. 끝난 것처럼 부도 나면 끝난 겁니까? 부도가 10번 나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오류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현상 속에 생긴 거를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긴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벌어서 또 사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네. 네. 인간의 그 도전 정신. 그게 뭐요?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저는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요. 막, 나는 지금도 막 꿈이 별별 게 다 있는데, 내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마라톤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한 일주일이나 잡아서 뛰면은 체중이 쏙 빠져버릴 것 같아. 그죠? 한 4,500km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까지 거? 계속 한번 지금. 그냥 마음 먹고 있어, 지금.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독도도요, 독도도, 언제 내 독도도 자유형도 아니고 평형, 접형, 배형 아니고 깨구리 수형으로 한번 독도를 빙 한번 돌으려고 그래. 덩어리다가 페인트로 써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독도를 그렇게 개구리 수형으로 돌을 때 혹시 같이 동참하실 분 한번 손들어 봐. 너는 왜 손 안 드냐? 어? 같이 좀 가줘라. 어? 어. 그래서 우리 장사모 회원들 다 모시고 막 한번 그냥 독도는 우리 땅. 다 깨구리 전부 깨구리 수영으로 자유형 하나도 없이.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 수천 명이 가서 돌면요 그것도요 뉴스거리가 됩니다. 어?
투망투망투망 깨구리 정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서 헬리콥터로 탁탁탁탁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아나운서가 어째 이렇게 처음 뭐 수영을 자유형을 안 하고 개구리 수영을 합니까? 예, 독도 건들면 깨구락지 만들어버린다고 지금 그러답니다. 모르겠어. 그냥 나는 목사인데도 왜 그러나 몰라. 난 내가 생각해봐도 좀 특이야, 그죠? 원래 목사는 그냥 설교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방이나 하고, 우리는 또 안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 이것이. 이거는 원래 독립투사가 해야 할 얘기인데, 독립투사가 다 죽고 없어서 그냥 내가 겸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양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건데, 사실은 더 기뻐하는 게 이런 양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기쁜,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99보다 더 기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전도를 통한 여러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겸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